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파트가 이제 CFA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이 CFA가 돈이 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재밌는 그림인데요. 앞뒤 한 장씩 있습니다. 보면. 올해 월드컵에서 이제 가장 크게 히트 친 사람이 이제 이 문어죠, 문어. 문어가 이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펠레보다 문어가 더 낫다, 이거죠. 이제 문어보다 못한 펠레 이렇게 욕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얘가 전문가일까? 혹은 얘가 더 전문가가 아닐까? 이거죠. 문어가 더 전문가가 아닐까? 근데 이제 문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시장을 맞추는 데 성공한 거죠. 굳이 따지자면. 얘는 이제 승자를 맞췄고, 얘는 승자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어떤 차이가 좀 있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전 세계 한 200개 정도쯤 되는 국가가 있는데, 200개 정도쯤 되는 국가 중에서 이번에 월드컵을 누가 우승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사실 펠레가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예를 들어서 32개 국가만 가지고 맞춰라라고 하면 얘가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얘는 참 재수가 좋았던 거고, 얘는 좀 재수가 좀 나빴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결국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이 펠레의 위치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고요. 펠레 위치까지. 그래서 펠레가 하는 것들을 보고 의사일정한 다음에 N분의 1로 투자를 하면 이제 거의 문어 수준까지 이제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이 CFA 공부를 할때 처음에 가장 고민되는 건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의사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발을 한번 디디면 3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3년짜리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했다가 내일 다시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힘든 것들이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돈도 사실 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이제 뭘할 거냐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의 이런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금융산업 자체가 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금융산업 자체에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보면, 금융산업이 과거에는 상당히 이제 제조업을 지원하는 보조산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산업 자체가 이제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과연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리스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냐 옳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그 이후에 되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미국의 이제 대형 IB들이 전부 다 이제 사실 은행 지주회사로 다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여전히 이제 최고의 수익을 내는 것들은 여전히 트레이딩 파트하고 PI 파트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든지 간에 관계없이 펑션은 똑같은 펑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당 부가가치액이 금융산업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통상 말하는 금융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사를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이 동네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고, 금융산업이 이제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뭐 명백한 이제 시장의 트렌드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조업이 지금까지 국가의 기간 산업이었으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금융산업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큰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연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물 자산에 비해서 금융 자산이 차지한 비율이 사실 아직까지 되게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트렌드가 이제 바뀌면 상당히 크게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커질 거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 개인 자산들이 보면 금융 자산은 2,000조 정도쯤 되는데요. 2,000조. 그다음에 실물 자산이 거의 한 8,000조 정도쯤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쯤 있다고 생각하면 그중에 한 8억 정도쯤이 이제 부동산 자산으로 있고 2억 정도쯤이 금융 자산으로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더 앞서서 이제 시대를 살았었고, 우리나라보다 좀더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차지한 비중이 한4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 자산이 차지한 비중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업 자체가 되게 클 거라는 예측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되게 많은 것이 사실이어서 은행이 이제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좀 취약한 편에 있고,
림이라고 해서 이제 예대 마진 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것들이 좀 트렌드고, 증권사가 이제 과당 경쟁을 해서 자본 축적이 상당히 좀 어렵고, 지금까지는 이제 위탁 매매 상당히 치중해 왔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증권사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우르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관리가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고, 기타 금융업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융산업이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 금융산업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3년 동안에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연평균 성장률로 보자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도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현재 전 세계 뭐 랭킹 1위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 GDP가 한 6경 원 정도쯤 되는데 미국이 그 중에서 한 1.5경 원 정도 좀 차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25%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런데 시가총액 차지한 비중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는 그 정도쯤 이제 마켓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누가 그런 식이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이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아시아, 아세안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더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좀 필요해졌는가 하면 전문가가 필요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기의 환경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죠. 환경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제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저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저금리를 만들어낸 거죠. 저금리를 만들어내는데 저 저금리가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제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의 법칙. 과거 대한민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성장을 할 때,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때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한 12% 이런 예금 금리가 있었죠. 그럼 돈이 두 배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6년 정도쯤 걸리지 않습니까? 6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예금 금리 보면 대충 한 3%쯤 수준 되죠. 그럼 돈이 두 배 되는데 한 24년 정도쯤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과거 금리가 12%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6년 지나면 2억 되고, 그 다음에 12년 지나면 4억 되고, 18년 지나면 이제 8억 되고, 24년 지나면 16억 되죠. 근데 지금은 1억 집어넣으면 여기 와서 2억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제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슨 자산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저축에서 투자의 상황으로 되게 많이 바뀌고요. 이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좀 리스키하죠. 그래서 이제 얘를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필요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 이 정도쯤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인구는 자꾸 늙어가고 있고 금리가 저금리가 되니까 뭔가 투자가 필요한데 이 투자라는 것들은 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시킬 수는 없다. 아까 이제 문어가 맞췄지만 문어가 살아난 주식을 살 수는 없는 것들이죠. 문어가 살아난 채권을 살 수 있는 것들도 아닌 거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해졌고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볼커가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룰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또 그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기법들을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결국은 이런 이제 시큐리타이제이션 시키거나 이런 금융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의 끊임없는 진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하나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있고 IT 기능들이 발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제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좀 필요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CFA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공부를 시작했던 게 제가 99년도에 시험치하고 2000년도에 처음으로 1차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CFA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이런 류의 느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류의 느낌들.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롤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주 지금 현재 보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CFA 캔디디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큰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캔디디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정도쯤 펑션이 필요한 건데요. 펑션들이. 그 자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고, 자금을 수요를 해서 자금이 필요한 자가 있고, 자금을 중개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 보자면 여기서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이 예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고, 증권사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증권 발행자, 이슈어한테 이제 그 자금들을 넘기게 되는 거고, 보험 계약자한테서 받아서 그걸 보험 수익자한테 넘기는 이런 역할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이 예금자라든가 투자자가 돈을 벌기를 원할 거고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링크 시켜주는 애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펑션을 딱 보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현재 요구하는 인력들이 어떤 인력들을 요구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이슈어가 있고요. 저거대로 하죠. 여기 이제 인베스터가 있고 여기 이제 이슈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인터미디어리가 있습니다. 인터미디어리. 자금 중개자가 있죠. 얘가 이제 얘한테 이 인베스터한테 해주는 펑션들이 언더라이팅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증권사로 치자면 이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어드바이저리 펑션을 합니다. 이렇게. 이 회사를 M&A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해서 이제 PF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뭘 할까요? 이런 류의 것들을 해주죠. 얘가 이제 얘를 위해서 이제 해주는 것들이 바뀌었군요. 이슈어고 여기 이제 인베스터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해주는 펑션들이 이제 그 단순히 브로커리지를 하는 것도 있고 연결시켜주는 링크 시키는 것도 있고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는 파트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IB라는 애들이 주로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애들이고 이쪽에서 일을 하는 애들이 주로 이제 굳이 따지자면 프라이빗 뱅커 이런 사람들 이쪽에서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자기 자본 갖고 운용하는 것들이 트레이딩 파트가 있고 최근에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 일반 은행 같은 데도 저 파트 되게 많이 뽑죠. FICC라고 해서 뭐 이제 그 회사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커머더티라든지 그다음에 커런시라든지 이거 사고 파는 그런 팀들이 있고 PI 파트가 있어서 자기 자본 직접 투자하는 이런 파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파트들이 전부 다 이제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우리가 굳이 따지면 여기가 펀드 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펀드 매니저. 실제로 CFA들이 이런 류의 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죠.